갔다 하면서 좀 친해진 사이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겠죠?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막 들이댔어요. 아, 사람은 또 하시겠어요? 먼저 잘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정리하는 거 하고 하면 되겠지, 그치? 지금부터 이제 일하겠어요. 애완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통장 잔고를 항상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이 참 좋다 김동원입니다. 네, 목서윤입니다. 네, 오늘은 군산의 책방지기 이면주 씨의 영상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이 통장 잔고가 걱정된다는 글귀를 읽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셨는데 아무래도 감정이입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얘기 같기도 했는데요. 예. 네, 사실 요즘 동네마다 책방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면주 씨는 연고도 없는 군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작은 책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다니던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2년째라고 하는데요. 그 환한 미소에서 소녀 감성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면주 씨의 환한 미소의 비결과 그녀의 책방 이야기 잠시 후에 전북에 살다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합니다. 느티나무 당사님께 삼가 고합니다. 금년 기해년에도 보절면 무궁항과 심기 마을. 오늘 기회는 풍년과 건강을 위하고 우리 심기 마을과 보절면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이 기회입니다. 야, 신기합니다. 예. 네, 오늘 오전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원시 보절면의 신기마을에서 열린 당산제 영상이라고 해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 마을에서는 매년 설을 보내고 난 후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당산제를 연다고 합니다. 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요. 이 남원 신기마을에도 한 해 뭐 가득하게 뭐 좋은 일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역시 그러하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 김동아 리포터와 함께하는데요. 어떻게 동아 씨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가지고요. 가족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어른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나 깨닫게 된 사건이 있거든요. 왜요? 제 삼촌이 세 분이 계신데 가서 삼촌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1년, 1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술도 잘 안 깨고 예. 뭐 회복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막내 삼촌이 맞제 삼촌은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둘째 삼촌이 삼촌은 오전, 오후가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제일 큰 삼촌이 딱 듣고 계시다가 나는 요즘에 운전을 못한다. 시동 걸 때는 보이다가 엑셀 밟으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아이고, 점점 슬퍼지네. 이거 시작을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려우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 때 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설 연휴 이야기 오늘 주제로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북이 참 좋다. 그럼 오늘의 문자 주제어는요. 바로 우리 집 설 풍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설 풍경은 어땠는지 문자와 카톡 메시지로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네, 우리 동아 씨처럼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교훈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정말 가득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세뱃돈 얼마나 받았을까 또는 주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그리고 어디에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자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동아 씨, 오늘도 혹시 중간 선물 혹시 드리나요? 당연히 드려야겠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복근놀이죠. 슉, 슉, 슉. 롤러장 이용권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는 한 분에게 두 장씩 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번엔 특별히 한 분에게 네 장을 드릴 거니까요. 야. 중간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사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고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시는 분께 이용권 돌아갈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연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당첨돼서 온 가족이 롤러장 가면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기다려집니다.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이 공보계장의 비밀 맛집으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동아 씨 이야기인데 이번엔 장수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또 이번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장수의 공보계장님이 추천하신 그 지역의 특미 앤 별미 지금 만나보시죠. 남원 정읍에 이어서 오늘은 장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장수의 공보계장님은 어떠한 맛집을 숨기고 계실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이 아끼는 단 하나의 식당을 엿보는 시간. 오늘은 장수의 진짜 맛을 찾아 나섰다. 우리 동네 공보계장의 비밀스러운 맛집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날카로운 눈으로 장수의 홍보팀을 찾아 나선 동아리 포터 올커니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보팀장님이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장수의 맛은 내게 맡겨라. 황현철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홍보팀장님으로 역임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요? 아, 여기에 근무한 지는 지금 30년 차입니다. 지금 30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신 지는? 아, 여기에서 쭉 그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52년이 지났습니다. 예! 적어놓거나 이렇게 뭐 어디다가 이렇게 좀 저장해놓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예전 기록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보여드릴까요? 그 너무 좋죠. 예. 빨리 보여주세요. 예. 52년차 장수 토박이와 긴 세월을 함께한 비밀, 아니 보물수첩이 공개되는 순간 누가 보기라도 할세라 꽁꽁 숨겨둔 팀장님의 낡은 수첩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였구나. 너였어. 반갑다. 아무리 귀하신 몸이라도 검증을 피할 순 없죠. 혹시 태음인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태음인의 해로운 음식에서 쫙 적혀 있습니다. 음식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렇긴 합니다. 뭐 여기 보면 특별식, 그리고 뭐 중화요리 이렇게 또 큰 카테고리 나눠서 해놨습니다. 그럼 식당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겨울철 포양식으로 지금 따끈한 음식이어서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고기를 직접 잡아서 끓여 먹었던 기억, 그런 추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이제 뭐 그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직접 잡아 먹기도 했습니다. 팀장님의 추억의 맛을 느끼러 저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시민들의 검증 타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 어탕 좋아하세요? 어탕 자주 드세요? 1년에 3번. 맛있는 집을 장수 아세요? 장수 어탕 맛있는 집? 잘 모르는데요. 그럼 어디서 드세요? 3번 드실 때?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어탕 좋아하세요? 1년에 못 먹어도 한 15분 이상 먹어요. 와우, 맛있는 집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천천 거기가 맛있어요. 고기를 거기는 갈아서 해요. 다요. 여기 생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싹 갈아갖고 해서 맛있어요. 어머니 어탕 좋아하세요? 예. 자주 드세요? 예. 천천 가서 잘 먹어요. 어디요? 천천. 그 혹시 어떤 집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지역은 기억 안 나는데 도로 옆에 있는데요. 근데 왜 이래 촬영을 해요? 예? 네? 왜 이래 촬영해요? 나는 맛집 검증단이니까. 깐깐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추억의 어탕이 기다리는 곳으로 고고. 드디어 진짜 주인공 만나러 왔습니다. 얼큰한 냄새가 반기는 걸 보니 잘 찾아온 듯하죠. 근데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요리는 제쳐두고 불 피우기 바쁜 사장님. 이 정겨운 풍경에 당당히 등장한 녀석이 있었으니 직접 말린 바로 시래기 되겠습니다. 직접 재배한 요 시래기는 자연의 햇살과 바람 아래 정성껏 말려 어탕에 빛나는 주연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이 집 어탕 맛의 비결 좀 따라가 볼까요?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탕으로 끓여 먹던 음식 어탕. 그때 그 시절 해먹던 방식 그대로 부드러운 살만 일일이 걸러낸 후 구수한 국물로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남다른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랍니다. 저희 집 재료는 고추도 다 국산, 제일 좋은 것만, 다 제일 좋은 것만 해요. 그리고 시래기도 다 직접 농사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시래기가 나설 차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치는 법이죠. 어머님만의 맛의 비법이 팍팍 들어간 특별한 양념에 맛깔나게 버무려 주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시래기는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기특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대로 팔팔 끓여주면 얼큰하고 담백한 맛으로 무장한 어탕 한 뚝배기 나갑니다. 소박한 상에 어탕 하나만 더해졌을 뿐인데 든든한 한상 완성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음식들이, 야, 물들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탕 장사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24년 됐어요. 아, 이 어탕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아니, 저는 직접 잡으러 갔죠. 어디로요? 밀가루요. 와우. 네, 저도 직접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요? 네. 잡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저희 남편이 이제 잘하니까 제가 너무 낚시에 고기 잡는 걸 들여가지고 네. 이제 안 봐도 그냥 듣고 생각해서 하면 풍어를 그렇죠, 그렇죠. 어릴 적 고기잡이 우끓여 먹던 홍보 팀장님의 어탕 속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맛. 그 맛 한번 느껴볼까요? 아, 비린 맛이 전혀 없네요. 고소함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네,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맛이 나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시래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저희는 시래기 직접 말려서 하기 때문에 마른 시래기로 하면은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랬다. 고소함의 비결은 시래기였다. 겨울철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시래기 듬뿍듬뿍 얹어 한 숟갈 먹으면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작진들한테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가루가 있다면서요? 네, 있지요. 있어야 맛집 아니겠어요? 저희 남편이 직접 잡아온 민물새우 있죠. 민물새우를 말려서 네. 가루를 내서 그걸 육수로 싹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나 몰라. 보물단지 뺨치는 요 민물새우는 어탕 재료로서 숨은 진가를 마구마구 발휘한다죠.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잘 하면 어떡해. 이거를 잡아고 말해. 그러니까요.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역시 먹을 줄 좀 아시네 그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숟갈 뚝딱 말아 넣는 한 입.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절로 퍼집니다. 밥의 고슬고슬함과 어탕의 그 고소함과 같이 섞이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먹이는 것처럼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먹는 것처럼 하니까 뭐 그냥 그 가족의 따뜻함을 전하는 게 제 목표. 우리 동네 공부계장이 아끼는 맛집에서 찾은 추억의 맛. 얼큰한 맛과 정이 담긴 뜨끈한 어탕 한 그릇과 함께 장수의 특별한 맛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네, 사실 매운탕은 우리가 자주 먹어도 어탕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어탕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이 직접 고기를 잡아오시고 잡아온 고기를 어머님이 끓이시고 이 두 분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탕에 대한 애정도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장수에 가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어탕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전북에 살다 시간이에요. 네, 앞서 예고해드린 영상의 주인공이죠. 우리 군산 귀촌 2년차 책방지기 이면주 씨의 일상 속 이야기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듯이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의 겉과 속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책방지기 임현주 씨. 일상에서의 멋진 여행을 하며 살고 있는 그녀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더디게 가게 만드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 이곳에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조그만 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 동네 책방 운영하고 있는 임현주입니다. 여기가 좀 군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마도요. 2년 전 군산에 정착해 책방지기가 된 임현주 씨. 그녀의 하루는 구석구석 책방을 청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점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내려올 때는 좀 많이 지쳐 있었던 때였는데 군산은 한번 오면은 며칠씩 있고 싶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강과 호수가 있어서 조금만 제가 노력하면 도시에 살다가 바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는데요. 고된 업무로 삶의 전환이 필요했던 현주 씨는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이 서점이에요. 그 전에 직장에서는 뭘 할 적에 항상 상사의 의견과 또 팀원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그래야 됐는데 이 서점을 할 때는 저 혼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보자라고 해서 책이 싫어져 떠나왔지만 이번엔 책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원하는 대로 시작한 일, 책방의 일은 그녀를 늘 설레게 합니다. 신간이 오면은 내용이 궁금해서 입고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레고 행복해요. 나만의 색깔이 담긴 서점, 책의 선정부터가 시작인데요. 새 책이 들어오면 먼저 읽고 전하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감정을 책꼬리에 적어 전달하죠. 책의 선정부터 진열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칩니다. 이 책들이 아무렇게나 막 꽂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들의 원칙과 그날의 제 기분이 반영된 진열입니다. 책꼬리에 담긴 그녀의 감성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책과 독자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저자를 초청해 강연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그런 경험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 시간에 굉장히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또 다른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와. 안녕. 1년이 넘는 시간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생겼는데요. 달그락 달그락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책방에서 만났죠. 저
저희가 와서. 책을 냈을 때도 이제 흔쾌하게 여기 이제 바리사사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쫙 펴서 읽어도 돼 하시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엄청 저한테 잘 대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편지도 썼었어요. 군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군산을 주제로 군산의 젊은이들이 만드는 잡지입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 취업하고픈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전문적으로 취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초보자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라 모든 게 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성장하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저도 느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군산에 또 계시는 너무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 저는 창작을 하다가 이렇게 편집과 취재를 맡으니까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느낌이었죠. 청춘들이 의기투합해 군산 곳곳을 취재해서 만든 유일한 잡지. 드디어 희열 군산이 완성됐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진짜 확실히 이제 끝났습니다. 아, 매일 보낸 거죠, 창희 씨. 우리 안 보내고 좋아하는 거 아니지. 네버엔딩 고침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시원섭섭? 아니요,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숱한 고비를 이겨내고 탄생한 희열 군산. 그간의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활자로 남았습니다. 계속 이 잡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골목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첫 장면에서 주인공 정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나가던 골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골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골목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산 사람이에요. 그녀가 스스로를 군산 사람이라고 이물없이 말하기까지 군산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군산에 내려왔을 적에 저를 잘해줬어요. 책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카페 주인장 승미 씨. 연구 없는 군산에서 현주 씨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서점이 생겨서 제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친해진 사이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겠죠? 산의 넉넉함과 호수의 잔잔함을 담고 싶을 때 현주 씨가 종종 찾아오는 곳. 오늘은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적에 처음에는 많이 물어봤고 그럴 때 되게 현명한 답을 제시를 해줘서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궁금할 때 이제 찾아가게 되는 친구가 된 거죠. 조금만 걸어 나와도 산과 호수를 볼 수 있는 군산에 감사하며 책방지기 현주 씨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저 혼자 산책할 때 아, 내가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니. 그리고 막 비 오는 날 동네 분들이 부침개 붙여가지고 갖다 주거나 동짓날 팥죽 갖다 주고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아무 계획 없이 연구 없이 군산에 왔는데 이렇게 잘 얻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군산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에는 책의 겉과 속을 찬찬히 살펴보게 만드는 책방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보석 상자를 들여다볼 수 있죠. 책방지기가 드리는 특별한 행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시간여행 마을의 책방, 정말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잠깐 시간이 멈춘 듯 이렇게 마음도 고요하고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군산 여행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네, 그 책방에 가면 특유의 책 냄새가 있잖아요. 아, 네. 있죠. 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안정감을 느껴서 책방 가면 아, 평소 책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은데. 많이 읽진 않지만, 자주 가진 않지만 안정감을 느끼는데. 예. 자주 가진 않지만 저 영상을 보면서 저기는 강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 읽은 소감을 책 표지에 남겨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행복은 우리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책방지기 임현주 씨의 책방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집 설 풍경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동아 씨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네네. 오늘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중간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네. 바로 알려드리나요? 네, 바로 네. 갑니다. 롤러장 이용권 4장을 받으실 분은요, 바로 휴대폰 끝자리 367 하나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랑하는 분들과 롤러장 가서 예쁜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 밖에도 푸짐한 선물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추억의 기차 여행과 팽이치기 그리고 연날리기까지 즐길 수 있는 전남의 겨울 여행지인데요. 곡성의 기차역으로 먼저 가보시죠. 아무리 찬 겨울바람에 손이 시렵고 팔이 시렵고 이 코끝이 시려워도 이 여행 의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코끝이 시리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오늘 놀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시죠. 겨울이라 더 즐거운 여행길 지금부터 땀나도록 즐겨봅니다. 여행 가실 분들 벌써 다 모여 계시네. 대합실 안이 사람들로 후끈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법. 겨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근데 날씨가 춥잖아요. 네. 추운데 여행을 가세요? 네, 그래도 겨울이니까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랑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체험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곡성이면 볼 것도 많고 애들도 막 이제 놀이도 많고 그래서 왔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증기기관차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기차다 기차. 어머,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간직한 기차네. 기차는 겨울에도 뿌뿌 열심히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이 자리한 곡성의 상과들 그리고 마을 풍경이 펼쳐지겠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여행 너무 설레고 좋은데 오늘 어떤 여행이에요? 네, 어른들에게는 옛날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겨울 여행입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곡성, 그 숨은 매력과 멋을 찾아온 여행객들. 기차 안에서의 먹거리 타임도 즐겁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귀엽기만 합니다. 간식에서부터 곡성 여행 시작이에요. 곡성하면 토란이들, 토란파이? 입도 즐겁고 차창 밖 풍경 감상에 눈도 즐겁고 그렇게 달려 가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보는데요.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고즈넉한 겨울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나오니까 상쾌하니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분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더 예쁘게 더 우정 돈독한 포즈. 하나, 둘, 셋. 야. 풍경을 취해 강바람에 맞서다 살짝 냉기가 느껴질 때쯤 따끈한 국물로 온기를 채울 다음 코스가 기다립니다. 언뜻 순두부찌개를 연상케 하죠. 하지만 맛도 재료도 다른 이것. 섬진강에서 키운 참게를 갈아 진하게 국물을 내 끓인 섬진강 참게 수제비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또 곡성하면 참기인데 그 참기가 들어간 수제비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이야.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하다. 여행의 시작은 배부름에서부터. 보기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올겨울 추위 이제 끄떡 없겠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에 약주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딱 좋아하겠더라고요. 아, 담백하고 또 칼칼하기도 하고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기운 좀 나실 것 같은데. 아, 기운 제가, 좀 나시나요? 제가 지금 막 힘이 막 솟고 있습니다. 예. 아, 한번 볼까요? 힘이 막 솟고 있습니다. 예, 힘이 솟고 있어요. 진짜. 곡성의 숨은 명소로 알려진 융암마을을 찾아갑니다. 고려 신순경 장군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마을에서 겨울바람과 대적해볼 예정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군고구마로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기 수제비를 아주 배 터지게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왔는데 아주 또 오자마자 고구마는 또 쑥쑥 들어가네. 잠깐만. 겨울이니까 괜찮아. 마을 어머니들이 만든 살얼음 낀 식혜 한 사발을 들이켜봅니다. 고구마는 사이다보다 식혜가 궁합이 맞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설도 곧 다가오겠다. 외지 손님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한자 한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증을 서준 제 소원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저 박지선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은 소원지를 들고 향하는 곳은 마을 주민들이 손수 쌓아 올린 소원탑입니다. 코끝이 아릴 만큼 추운 날이지만 움츠릴 수 없죠. 정월초에 돌탑 금줄에 소원지를 걸어두었다가 대보름에 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뭐라고 적어서 소원 알려줄 수 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효자야! 우리 가족들 생각하는 효자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원 대보름에 태워주신다 했으니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설을 앞둔 만큼 마을 어르신들께 세배는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친손주 보듯 반갑습니다. 성질이 건강히 커갖고 부모님한테 효도고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많은 꼬마 애들이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절을 하네.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 아유 기분 좋다니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애기들. 그렇게 너무 좋고 반가우세요? 반가워요. 어찌 그리 반가울까? 늙은 게 손님들이, 능력 손님들 생각하지 반갑지.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이런 소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직접 낫으로 깎아서 일단 못을 박아서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살. 어려워요? 자, 연필 깍듯이 깎으면 됩니다. 연필 깍듯이. 이장님처럼 낫들이 연필 깎듯 쉬울 리가 없죠. 손에 익숙지 않은 낫을 들고 살살 조각하듯 조심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깎아요? 아이, 낫이 잘 들어요. 아이, 그리고 직접 이렇게 팽이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아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재밌네요. 팽이 깎는 재미에 아이들도 나섰습니다. 위험한 낯이지만 친척한 모습이 듬직하더라고요. 아주 강인하네. 몇 살? 몇 살입니까? 이제 13살 됐습니다. 야, 13살짜리가 아주 야무지게 아주 낯으로 팽이를 깎는데. 네. 아, 해본 적 있어요? 예, 많이 만들어 봤어요. 아, 진짜요? 팽이 말고 다른 거요. 아우, 뭐 다른 나무를 깎아본 경험이 있다. 네. 아우, 그래 나름 꽤나 지금 잘 깎고 있는데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척추가 아파요. 척추가 아파? 팔도 아니고 척추가 아파요? 아니, 그래도 친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죠? 팽이 해보니까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깎고 팽이를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 친구 왠지 팽이도 잘 깎았으니까 팽이도 잘 돌 것 같아요. 좀 이따 기대할게요. 다시 깎아! 다시 해야지! 열심히 해! 뾰족하게 다듬어진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고 끝에 못으로 심을 박은 뒤 색을 입히면 팽이 완성! 팽이채는 나뭇가지에 당나무 껍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 자연에서 온 자연 그대로의 팽이입니다. 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돌았을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처음이 중요해요.
자. 팽이를 치는 건지 날리는 건지 얻어맞은 팽이가 도망가는 모양새네요. 스냅을 자 하나 둘 셋. 와. 와 옆으로 구르네. 옆으로 구르네. 오. 오. 와. 오. 오. 괜찮아. 오. 찍으셨어요? 찍으셨어요? 마지막 한 번 될 수도 있었으니까 찍으셨어야 돼. 오 제가 돌린 거 맞죠? 제가 직접 만든 팽이가 오 제대로 돌았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미쳐 돌 것 같아. 오, 어떡해. 아주 아주 아주. 네, 팽이는 이렇게 치는 거죠. 방 안에서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팽이 세대들이 겨울바람 속 팽이 치는 재미를 잘 배워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팽이 깎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같이 노니까 재미있었어요. 마을앞 공원은 겨울엔 놀이터가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넓어서 연 날리기 딱 좋은데요. 겨울 북풍을 타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느라 손가락이 벌겋게 얼어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날씨는 추운데 친구들이랑 노니까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애들 친구들이랑 연 날리고 팽이 돌리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는 게 많아서 또 오고 싶어요. 골짜기 마을에서 함께한 즐거운 겨울 여행. 코끝은 시려도 온몸에 복을 가득 담아오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시린의 유한 마을로 놀러 오세요. 코 하나도 안 시려워. 따뜻해 따뜻해. 와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겨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수 팽이도 깎아보고 연도 날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은 정말 잊지 못할 겨울 여행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네. 한번 가보세요. 예, 이번에는요 겨울 바다를 찾아오는 제철 해조류 매생이의 매력을 알려드립니다. 전남 강진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겨울 햇살과 바람, 맑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내며 차가운 겨울철 제맛을 더하는 남도의 별미 매생이. 강진 마량바다를 초록빛깔로 물들이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으뜸 해조류. 겨울 별미 매생이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매월 4일과 9일 장이서는 강진 5일장. 파릇파릇한 채소, 제철 과일, 싱싱한 수산물까지 가득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이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강진 5일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 뒤로 와 진짜 이 수산물이며 제철 농산물, 과일 없는 게 없는데요. 특히나 이 겨울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보실까요? 어머니! 아니 여기에 겨울바다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저기 가면 돼요? 저기? 겨울바다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나은 리포터. 아우 잘 찾아봐요. 아니 어머니 이 겨울철 입맛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요즘 제철 겨울철 입맛을 딱 잡을 수 있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옛날에 아가씨들 머릿결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머릿결이요? 예.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요. 매생이? 또 매생이는 국을 끓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밥 말아 먹으면 너무 밥이 잘 넘어가고 밥도둑이에요. 지금 이 철에만 딱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 제철을 맞은 매생이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요. 오, 매생이 많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매생이 여기 많이 사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오. 지금 제철이라 매생이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사가죠. 이 매생이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매생이는요 다이어트 식품에 좋고 숙취해소에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드셔요. 나 진짜 좋아. 엉아? 네. 엉아리네. 엄마 더 좋아. 안 돼, 안 돼. 더 좋은 거 나는 그냥 입고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 파면 돈 200원 나와. 어머니,
이걸로 뭐해 드시려고? 매생이 석화하고 굴하고 매생이 당에 묻게. 테레비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나오면 어쩔까? 아니 어쩌긴 좋지. 아니 자주 사드세요 매생이. 예. 어느 팀에도 매생이에다가 떡국에다가 해먹고 왔어. 오. 아니 맛이 어때요 매생이 맛이? 맛있지. 어떻게 맛있어요? 예? 기가 막히지 맛있어. 기가 막혀버려. 떡도 있어서 맛있고. 맛있어. 탐스러운 초록빛깔 자랑하며 겨운의 텁텁해진 입맛에 신선한 바다의 기운을 듬뿍 불어넣어주는 매생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초록빛깔의 매생이가 반겨주는 곳 강진 마량 앞바다. 매생이는 깨끗하지 못한 바닷물에선 자라지 못하고 바로 녹아버릴 정도로 예민한데요. 청정해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해조류가 바로 매생이랍니다. 매생이가 어떻게 채취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올 수작업으로 다 했었는데 요즘은 바로 걷어서 배에 걷어서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작업장에서 작업을 올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매생이 발을 건져 올려 배 가장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기댄 채 맨손으로 뜯어냈기 때문에 매생이를 팔아 번 돈을 가슴으로 뜯어낸 돈이라고 해서 가슴 아픈 돈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이러한 어민들의 수고로움이 모두 덜어진 건 아니지만 요즘은 기계가 발달한 덕분에 바다에서 매생이 발을 그대로 건져 배에 한가득 실어와 작업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계장님, 다른 지역도 매생이가 있지만 우리 이 강진만의 매생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첫째는 매생이에도 향이 있습니다. 그 향에 대한 그 소비자분께서 드셔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그 평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먹어봐도 좋고요.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 마량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매생이 발을 작업장으로 가져와 발에 붙은 매생이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강진 매생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이 따뜻하고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겉이 까맣고 윤기가 나며 매끄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찰진 맛도 일품. 거기에 충분한 영양까지 담아내고 있답니다. 70일에서 90일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자라나는 매생이는 그만큼 펄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생이를 씻어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든지 간에 고된 세척 작업을 반복한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매생이의 모습으로 점점 거듭나게 되는 것 같죠? 깨끗하게 세척한 매생이를 곱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비밀병기. 여자아이의 고운 머릿결을 빗어주듯 한올한올 가지런히 모아주는 작업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매생이를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보기도 좋고 선물 받는 사람들 때도 그냥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받는 기분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찬빛으로 머리 빗어놓은 것 같지. 네, 네. 그럼 어머님 우리 어르신이 술 좋아하시죠? 예, 엄청 좋아해요.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매생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세, 두 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뿐이 안 끓이는데 나는 세 개는 끓여요. 우리 아저씨가 술을. 네, 엄청 좋아하셔서 수치 제거에 이게 따봉이라고 지금 저기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강진 매생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강진 매생이가 향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다 해서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는데요. 한입 맛보면 향기롭고 감미로운 맛에 빠져든다는 매생이. 그 맛은 어떨지 맛보러 가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겨울바다의 봄을 이 강진 매생이를 제대로 맛보려고 하는데 이 강진 매생이로 어떤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매생이가 지금 매생이 탕 하고요. 매생이 굴 전하고 매생이 떡국 준비되었겠어요. 아, 지금 딱 얘기만 했는데도 아우 침이 꼴깍하네요. 빨리 맛보고 싶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남도의 겨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별미 매생이. 매생이를 활용한 대표 요리 매생이탕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과 함께 넣고 끓여냅니다. 각종 영양이 풍부한 매생이와 굴이 어우러져 겨울철 최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탕에 마늘을 넣으면 매생이 고유의 향이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매생이를 이용한 또 다른 별미. 반죽에 매생이를 듬뿍 넣고 맛있게 부쳐내면 어른들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매생이 전이 완성됩니다. 매생이 요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쫄깃쫄깃한 가래떡에 매생이 그리고 굴까지 듬뿍 넣어 끓여주면 시원한 감칠맛과 사르르 녹아드는 부드러움에 몸도 마음도 시린 추운 겨울 딱 안성맞춤인 매생이 떡국까지. 매생이 요리 3대장 대령이요. 자연이 키워내고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겨울바다의 보물 매생이.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겨울 밥상의 1등 공신입니다. 밥상 위에 싱싱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강진 마량 매생이로 겨울 입맛에 신선함을 더해보세요.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우리 집 설 풍경으로 여러분의 문자와 또 카카오톡 메시지 받아봤는데요.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어떤 문자들이 왔는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7 하나님께서 설에 모인 손자, 손녀와 바둑알 쌓기를 했어요. 손녀가 10개로 최고 높이 쌓아서 1등! 사랑한다라고. 10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5개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개까지 쌓을 정도면은 손녀 손자가 집중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근데 10개 사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4개 있네요. 사진상으로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올 한 해 개년 더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네. 보도록 할까요? 나현님께서 설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사진 찍었어요. 올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87세, 90세 되시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족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대가족이 모여있네요. 든든하네요. 사진만 봐도. 앞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에 띄네요. 네. 네. 이렇게 빨갛게 담요로 이렇게 추우신 값을 감싸고 있는데 87세, 90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풍경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13님. 우리 집 설 풍경 가족들과 열심히 전부 쳤어요. 이런 사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이미 구워놓은 상태이고요. 지금도 여기 이 가스 레인지인가요? 저 위에서 열심히 굽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보기만 해도 이 맛이 느껴지네요. 사실 설 하면은 좀 살찔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네? 좀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에는 좀 찔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전 그 반 가공한 것도 많이 사서 한다고 하던데 이 집은 바쁘게 다들 손수 맛있는 전을 만드셨네요. 네, 맛있게 드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까지만 좀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김영진 님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 한 판에 4대가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라고 손녀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이가 빠져가지고 더 개구진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윷 나온 거 아닐까요? 표정만 보면 이미 승리한 상태죠. 네, 그러고 보니 그 뒤에 뭐 아버님이신가요? 네. 약간 삼촌뻘 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좌절감에 빠지셨네요. 말이 잡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 정도 우습게 봤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난감한 표정 짓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재밌는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승자가 누가 되겠든 즐거웠으면 된 거죠. 네. 네. 4833님,
우리 아이들 한복 입고 예쁘게 사진 찍었어요. 귀엽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지금 당장 한옥마을 가서 한복 모델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복 입고 찍었는데 굉장히 스웨그 넘치지 않아요? 특히 저는 제일 스웨기, 저기 제 옆에 있는 귀 잡아 당기는 친구 있죠? 어? 네. 사실 다른 친구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린이 포즈인데 맞아. 귀 잡는 친구는 정말 스웨기 넘치는 포즈지 않나. 그리고 카메라도 안 쳐다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살면서 귀 잡고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없죠. 뭔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아이들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이렇게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렸고요. 상품 받으실 분들 지금 밑으로 나가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다섯 분에게 모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성인 남녀 90% 이상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도 좀 회복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는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또 평소보다 한두 시간 잠자리에 일찍 드시는 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명절 증후군을 한 번에 날려버릴 극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고마워. 고생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죠. 그렇죠. 명절 기간 동안 운전한다고 그리고 음식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신 남편분, 아내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진심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다. 전국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에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